사실 지금도 이 아래에서 교수님은 아직 강의를 하고 계셔. 교수님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대학생활. 안녕하세요. 선배지만 후배가 없는 2학년 예림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에 선배가 없는 4학년 윤아입니다. 네, 오늘 이제 얘기할 주제가 뭐죠? 저희 오늘은 슬기로운 사이버 강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이버 강의, 사강. 사이버 강의. 사강 전 너무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진짜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아 정말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집에서 있고 싶어요 계속. 어떻게 집에만 있는 게 행복하죠? 저는 완전 이제 박순이여가지고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노는 게 약간의 좀 일상의 힐링이랄까? 하지만 종강은 원했던 굉장히 이중적인. 근데 저는 오히려 저도 원래 박순이였거든요. 근데 사강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집순이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옷도 너무 불편하고 지금 이 머리, 화장 그냥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아 근데 막 화장 이런 건 공감되는데 집에 있는 거 편하긴 하니까. 아니 그 강의를 어떻게 들어요? 아 나는 안 들어. 이만큼 밀려있어. 맞아 맞아. 알람이 이렇게 막 떠. 교수님 죄송합니다. 근데 밀리는 건 나중에 언제든지 들으면 돼. 하지만 나는 1학년 때 아예 안 갔어 수업을. 지각하고 결석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밀리면 들으면 돼. 괜찮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지금 이거 가식 아닐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죠. 영상을? 갑자기 영상을요? 일단 보시죠. 안녕하세요. 2학년이지만 후배가 하나도 없는 신촌 새내기 수원독수리 예림입니다. 저는 지금 기상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8시 50분이거든요. 수업 시작하기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머리를 말아주고 틴트 발라줄게요. 끝이에요. 끝! 3초 만에 순간이동했어요. 이렇게 평소에는 절대 못 입을 이런 색깔 바지도 입을 수 있답니다. 등에는 제 독수리 보이시나요? 여러분, 독수리 한 마리 얹고 수업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줌이라는 거예요. 영상통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지금은 참가자가 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에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면 참가자가 또 뜰 거랍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곧 수업이 시작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진짜 편하죠? 수원의 독수리 날아왔어요. 뭐예요? 반응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일부 감성인가? 아 근데 이거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좀 냄새 날 것 같아. 아니에요. 이거 되게 깨끗한 티예요. 저 이거 집에서만 계속 있었거든요. 아 집에서만 몇 번 빨아요 일주일에? 근데 잠옷을 꼭 그렇게 빨아야 되나요? 아 편해 보여 좋긴 하네요. 아, 진짜? 역시 제 티를 입으니까 좀 이제 살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윤아 언니는 어떻게 지내요? 아 사실 나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내 영상 한번 볼래? 네, 저는 이제 카페에 가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고 해요. 저는 집에 있으면 집중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카페 같은 데서 듣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으러 가볼까요?
근데 카페에서 바로 오셨나 봐요. 아 이게 너무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이게 오늘 이 촬영도 해야 되는데 좀 바쁜 그런 대학생. 4학년은 바빠. 4학년은 바빠. 사실 지금도 이 아래에서 교수님은 아직 강의를 하고 계셔. 교수님 안녕하세요. 좀 바쁜 느낌. 너무 약간 인간적인가? 근데 아마 다 이럴걸? 맞아 맞아. 뭐 나도 솔직히 너 거보다는 내게 좀 더 나는 인간적이고 더 이제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런 건 아니죠? 글쎄. 약간 4학년에 이제 약간 좀 짝? 바이브? 약간 좀 그런 느낌?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2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신촌도 못 가보지 않았나? 어? 근데 신촌이 어디예요? 아직 독수리가 송도에만 머물러 있다고. 근데 뭐 아까 카페 보니까 되게 안 밀리고 열심히 듣는 것 같던데. 아 이제 약간 뭐랄까 듣는데 내가 듣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 뭐라지? 강의는 계속 나가는데 진도는 나가지만 나는 아직 OT. 아 맞아. 내 머릿속은 OT. 내 머릿속은 OT. 교수님은 이제 중간 지나고 이제 기말고사 가고 있는. 그리고 너무 이게 약간 수업의 질,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 내가 이 돈을 300만원짜리 등록금 냈는데 신촌도 못 가봤대잖아. 맞아. 등록금 아까운 건 정말 인정. 근데 이게 밀리고 어떤 사람은 또 미리 듣고 이러는 건 다 자기에게 달린 일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이다. 사실 이래놓고 나도 밀리기는 하는데 근데 그래도 싸강을 잘만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꿀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꽈방 꿀팁? 아, 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안 밀리고 잘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들어? 근데 안 밀리고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나도 궁금하다. 대답해 줄 수가 없는데 이건? 아시는 분들 저희 사이트 홈페이지에 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꿀팁이라면 아, 그 대학생 커뮤니티 아까 말했던 뭐 에타나 아니면 그런 각자 학교만의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또 따로 마련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질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과의 그런 티키타카 궁금한 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교수님한테 메일로 혹시 교수님 나 싫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말고 메일로 이제 쪽지 같은 거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많은 학교가 중간고사는 보통 폐지를 하고 기말고사의 전번위로 시험을 보는데 이럴 때 밀리면 정말 큰일 나니까 미리미리 최대한 공부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제 사이버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슬기로운 캠퍼스 생활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제발 캠퍼스 생활로 돌아올 수 있길 간곡히 바랍니다. 진짜 나도 신촌 캠퍼스 가보고 싶다. 나도 가보고 싶다. 우리 다음에는 신촌 캠퍼스에서 만나는 걸로.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뭐 먹을래? 밥 먹으러 갈까요? 근데 나는 집에 나온 밥이 있어가지고 반찬이랑 빨리 먹어야 돼. 아 진짜? 너 혹시 지금 취해?